부천시의회 정례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보름간의 회기 동안 의회 존재의 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성비위와 갑질, 의원 간 갈등 등의 불미스러운 논란이 더 앞섰습니다. 네, 급기야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봉합되지 못했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작 시간인 10시가 지났지만 본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상임위 안건 처리 지연과 의원 총회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현직 의원이 사퇴를 했고 뒤이어 상임위원장의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위원장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 재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당대표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동시 제가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을 들으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의전 문제로 제가 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시정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등 회기 내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의 사과 여부를 놓고도 양당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 비위나 의원 간의 갈등이 결국 의정 활동에까지 지장을 주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던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 의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직분을 얼마큼 수행했는지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본인들이 역할이나 이런 것에 좀 충실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 필터링 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공천했다고 보고요. 평소 생활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양 정당의 싸움만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 앞에 전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사이 부천시의회가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는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